남가주 일대 주말에 비가 내린 뒤 오늘은 모처럼 맑은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 또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립기상대는 지난 주말보다 더 강력한 폭풍이 내일부터 남가주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자정을 전후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새벽부터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 강우량은 최대 3인치로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폭풍이 지나간 금요일에도 LA에 소나기가 내릴 확률은 40%로 고도가 높은 곳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국립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와 주요 도시 당국은 상습 침수 지역과 산악 지역에 경계령을 내리는 한편 주민들에게 대비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